우리 엄마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줄까? 우리 엄마는 마음의 병이 일단은 너무 많이 들어온 사람이라. 네. 엄마의. 우리 엄마는 지금 기주 엄마는 지금 결혼 왜 했냐 너? 뭐해서 가서 했냐?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어? 근데 엄마 지금 이제 마흔넷, 마흔다섯밖에 안 됐잖아. 네네네. 근데 늙어버렸어. 맞아요. 어? 외모고 엄마의 마음이고 병이 이빨이 들어서 기사회생 하겠냐? 어? 어? 네. 엄마. 왜냐면 아이한테 이 딸내미를 둘러봐도 엄마 네. 이 아빠의 자리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거든. 응? 아빠의 자리. 네네. 예? 그러니까 아빠의 노릇. 응? 없다고 봐야죠. 노릇이 없어. 네네. 응? 왜냐면 그래서 아이도 병이 이빨이 들었어. 언니. 엄마하고 똑같이. 이렇게. 고생 많이 했어요. 마음고생, 몸고생, 그 다음에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잖아. 네네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네네. 근데 이거를 받지를 못하니 애가, 사회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고, 아이 자체도. 근데 또 엄마를 둘러보니 엄마도 너무 짠해. 이건 드라마에 나와야 될 내용이네, 엄마. 이 대주 언제부터 나가 있었어? 10년을 확실히 넘었죠. 이제 기억도 안 나. 어? 그냥 확실히 기억도 안 나요, 이제. 이거 드라마에 나와야 될 얘기래. 네. 엄마. 이게 비단, 응? 엄마. 네. 10년 전에 나가서 지금 생활비조차도 안 주니? 아예 그냥 뭐, 도망 다니는 거죠, 거의 그 사람. 응? 저희를. 응. 다른 여자 없어? 있습니다. 그치? 네. 그게 드라마에 나와야 되는 얘기래. 네. 근데 얘랑 왜 안 끝내니? 뭐 때문에? 끝내려고 계속 이제 주소를 추적하고 해서 이제 경찰서도 가보고 해서, 했는데, 결국엔 못 잡았어요. 뒤를 쫓다 보니까 못 잡게 되더라고요. 그럼 뭐, 심부름도 했는데 거기서 사기도 당할 거고. 근데 언니 그거 말고 법적으로 그냥 이혼이 안 돼? 예, 안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변호사도 참 많이 상담을 해보고 했는데 참 저한테만 그런 건지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참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아니 왜냐하면 지금 언니 지금 기준님하고 이 아이 생각하잖아. 네. 그럼 너무 화가 치밀러서 점사를 못 치겠어. 왜냐면 이 지금 이 양반 자체도 지금 언니 인생살이가 참 거지 같거든 언니. 네네. 예? 네? 거지 같아. 왜 이렇게 인생을 사냐. 왜냐면 노력만 하면은 언니야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거든. 네네. 근데 이런 세상 원망을 다 갖고 살고 이 양반 자체. 네 맞습니다. 그럼 가정을 일구지 말았어야지. 이 나이가 지금 시운이 다 되도록 네. 모든 세상에 불만 투성이야. 근데 그럼 가정을 일구지 말던가. 아예 근데 언니야 나 이 집을 나가는 게 10년 전이라 그러는데 네. 이 대주는 처음에 결혼 생활 할 때부터 그랬어. 제가 지금 느끼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예 거지. 가시. 네, 네 맞습니다. 허세도 많고. 불명의 언니 너한테는 숨기고 결혼한 것도 많고. 예, 맞아요. 금전적인 부분. 그 다음에 집안 얘기.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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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언니. 예? 근데 언니 니가 지금 병이 와야 이빨이 들었어. 마음의 네. 병이. 웃을 수가 없대. 맞습니다. 웃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 밥 먹고 생활하는 것조차 왜냐면 차라리 이걸 호적에 지우면 내가 이 아이랑 사는데 도움이라도 되는데 예 맞아요 뭐 정부 혜택을 받았던지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사춘기 때 뭔가를 읽어나갈 수 있는데 다 멈췄어 다 네. 다 멈춰버렸어 그리고 돈이 들어와도 나간다 언니야
뭔 얘기인 줄 알아? 돈이 들어와. 어차피 언니 네가 이 아이 낳으면서 여자로서는 끝났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살았네. 네,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응? 여자로서 내가 뭐를 다시 새 인생을 살아야겠다. 뭐 어째야 되겠다. 여자로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사는 여자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제 이 기준님이 45밖에 안 됐는데 이미 한 70 노인네 같아. 노인네 속이 아예 삶을 포기한 것도 있어. 어? 흔히들 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어? 이거 어쩌려고 엄마? 뭐로 보려고? 올해도 지금 쉽지 않아 엄마. 내년에도 쉽지 않아. 신축년에 엄마 만만치 않은 애무년이야. 왜? 작년에는 엄마가 초우울증이었거든. 네. 그냥 죽고 싶은 거 있지. 딱 목 매달고 싶은 심정이 있지. 네. 어? 근데 올해도 역시 그래 엄마 너가. 어? 어?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전세예요 엄마? 네. 어? 네. 어? 이거 생활 어떻게 하니? 어? 야 끔찍하다 야. 아예 소식도 없을 거 아니야 얘. 아 있어요. 뭐라고 와? 최근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3월달에 그 정리하자 이렇게 말이 오가는 중이야. 해준대? 말로는. 말로는? 네. 해야 하는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글쎄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막 그런 생각뿐이죠. 근데 얘는 언니 항상 말뿐이지 않냐? 네, 맞습니다. 어? 말만 그렇대, 말만. 네. 말만 그러고 언니 또 다시 또 내빼. 응? 하면은 내년? 내후년? 네. 어? 내년 내후년. 내년 내후년. 응? 여자는 있으시고. 네. 어? 항상 있었고요. 네. 어? 어? 언니야. 네. 어? 결혼해가지고. 네. 내내 있었고요. 어? 추접스러워서 말도 하기 싫네. 언니. 어이가 없어서. 어디도 어이가 없지. 네. 너 그때 왜 초장에 그냥 얘 잡히지도 않았을 거고 언니 말해도 언니야 그냥 그때뿐이고 잘못했어 뭐 어쩌고 그러고 말았을 것이고 각서도 많이 썼어요. 그 밥에 그 노물이고 언니 여자도 다양도 하시고요. 어? 또 성격이 제 성격상 한번 선택한 거 그래도 잘 해보려고 하는 성격이 좀 있어. 그게 노력을 했겠지. 네. 애도 낳았으니까. 언니, 애랑 이혼해, 언니. 헤어져. 당연하죠. 안 고쳐, 안 고쳐져, 언니. 얘는 안 고쳐져, 안 고쳐져. 절대 안 고쳐져. 어? 한 번 핀 놈이 더 바람 피고, 언니. 예? 입만 열면 거짓말이래, 입만 열면. 네. 응? 그 순간 묘면하는 거 있지? 그것도 신혼 때나 먹혔지? 나중에 언니 어느 정도 애기 크고 나서는 아예. 예? 그리고 뭐 언니 무시하는 건 뭐 기준이 무시하는 거 이태주 뭐 일도 아니고 뭐.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만 뭐 미안하다 어쩌다 두 번 다시는 안 그러겠다 뭐 기타 등등등등 썰. 그거 푸는 것도 처음에만 그랬지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너무 뻔뻔해 언니. 네. 이해했어? 나이 차도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 그냥 그렇게 말을 항상 하곤 했어요. 아이고 언니 얘는 사람 새끼 아니야 언니야. 그냥 이혼해 이혼해. 어떻게 해서든지 꼬셔서라도 이혼해. 도장만 찍어. 네, 네. 그게 언니 너 얘는 이제 지 몸땡이 아프면 들어온다 이제. 예? 아유. 몸 아프면. 근데 왜 그러냐면 얘 인생까지 걸려있잖아 이제. 예 그래서요. 응? 응? 인생까지. 얘 얘는 한 2년만 언니. 2년만. 공부를 더 하고 싶다 하잖아. 응? 응? 그러면은 시켜. 그 관련된 공부를 시켜 언니. 이해했지? 응? 네, 네, 네.
관련된 공부 딱 그것만 나와. 사회복지사. 네. 어, 아까 전 볼 때 딱 집어서. 그러니까 제가 웃어. 성격이 또 그런 성격이고 거기 또 맞아요 엄마. 네. 사주 팔자에. 네. 이해했어. 그러니까 엄마 결심해. 얘는 더 이상 봐주지 마. 작년에 엄마 너무 힘들었었대. 작년에 한 2, 3년 진짜 얘랑 이혼하고 싶어서 거기에 그냥 온 신경이 가 있었을 거야 엄마가. 맞아요. 완전 미친년 된 이제 머리 삥꼬도 꼬꼬꼬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연락이 오든 안 오든 그냥 꽂혔어 거기에. 응? 그냥 날개를 달고 싶었어요. 응. 네. 그래야지 엄마 너가 웃을 수 있단다. 네? 이제 뒤에 있는 조상도 등 돌린 지 오래되셨고. 아 그래요. 응. 등 돌린 지 오래됐대. 네? 그냥 단호하셔. 여기 지금 응? 심씨 기주님 조상님은 아오. 어? 아예 등 돌렸어. 아예. 이해했지 언니? 결심해 결심. 더 이상은 안 돼. 그래 나중에 네 늙어서 고생하지 말아라 그랬다. 생활비 줘요 언니? 아니야. 어? 애기 어렸을 때 말이야. 학교 다니고 할 때. 또 썰이 좀 길긴 한데. 어. 아이가 아빠 쪽으로 가 있었어요. 응. 아빠 쪽으로 가 있다가 아이가 여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자한테 꽂혀가지고 아이를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아기가 우울증이 많이 왔어 엄마. 네. 볼 꼴 안 볼 꼴 너무 많이 봤고. 네 맞습니다. 여자는 계속 있었어요 엄마. 이 남자 그 여자 있었어도 엄마 밖에 나가서 뻘짓거리 다 하고 다녔고 엄마. 그러니까 한 여자에 매여서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엄마. 복잡하군요 인생 자체도. 어 엄마 똥 밟은 거야. 엄마 인생 똥 밟은 거라고. 어떻게 보면 진짜 엄마 꽃다운 나이에 시집도 갔거든. 네 맞아요. 네 엄마 너 똥 밟았어. 응? 이 남자랑 끊어지잖아 엄마. 그럼 너 진짜 날개 다는 거야. 진짜. 제가 항상 말하던데. 어? 네. 어떻게 해서든지 꼬셔. 난 저 아이랑 어. 아이랑만 그냥 앞으로 이제 뭐 이렇게 그동안 떨어져 산 기간도 있으니까 잘 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냥. 근데 그게 이제 근데 엄마 솔직하게 아이 데리고 와서도 엄마 애기가 이렇게 컸었잖아. 네. 컸어도 지금도 엄마 너 마음에 예? 아이에 대한 미안한 감도 있는데 엄마 자체도 못해준 거를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이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아빠의 모습이 조금 보일 때마다 생각이 맞습니다. 생각이 조금 나네. 네, 옛날에 아픔이 자꾸 떠오르고 네. 그다음에 아이도 또 미운 생각도 조금 드네. 네 솔직하게 맞습니다. 아이를 근데 엄마 새끼는 부모 노릇은 해야 되잖아 엄마도. 네. 그치 엄마? 엄마도 우리가 이제 뭐 백세 시대 하지만 엄마 우리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사회생활 하면 얼마나 사회생활을 더 하겠니? 어?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엄마 예, 내가 애기 자립하고 시집 보내는 것까지는 내가 하자라는 마음을 조금이 엄마에 예? 좀 가졌으면 좋겠어. 내가 부모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네, 이해했어. 근데 애기가 피해를 너무 많이 봤어. 막 이 상처가 어마무시해. 그래서 자존감, 자신감이 다 떨어져 있는 애야. 그리고 이런 사람하고 유대관계 있지.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런 오가는 말 속에도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 엄마. 그래서 둘이 엄마 무조건 점집에서 점만 보는 게 능사가 아니라 둘이 손을 붙잡고 딸내미랑 이 아픔이 가셔야 되니까 그냥 심리상담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좀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네네네네. 이해했죠? 전문가한테 가서. 그래야지 엄마도 이 자식하고 돈독해지고 이 신랑한테 받은 상처 또 아이를 떨어뜨려 놓고 몇 년 동안 지냈던 항상
그 시간 있잖아. 그 시간이 조금 치유가 돼. 엄마 너도 그렇고서 해서 제정신으로 산 거는 아니거든, 사실은. 응? 뭔 얘기인 줄 알아요, 엄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식으로든 정리는 돼요, 엄마. 근데 받아주지는 말라 그래. 이 대주. 받아주지는 말라 그래. 왜냐면 이 우리가 가중처벌, 법적으로 하면 가중처벌 있잖아. 가중처벌에 가중처벌에 가중처벌 끝이 없는 사람이야. 그 처벌이 어떻게 보면 뭐 조상바람이었다 신바람이었다 신적으로 봐도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습이야. 예? 여성관에 대한 습.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일구고 거기서 또 그러면 좀 잘 살아보지. 예? 그거에 대한 그게 너무 오래돼 있고 너무 어때? 인간적으로든 신적으로든 이해가 안 돼, 엄마, 이거는. 이 사람하고는 이미 오래전에 끝냈어야 돼, 그치? 그랬었는데 엄마가 그때는 뭐에 미련이 남았었는지. 예? 아이, 예. 뭐에 그랬었는지. 그러면서 아이한테 상처는 더 주지 않았나. 한 번은 생각해 보시오, 엄마. 네, 네. 이해하셨지? 네. 그래서 신축년에는 좀 날개를 조금 달자. 이걸로 삼재 땜을 조금 하고 넘어가, 엄마. 나가는 삼재. 응? 안간힘을 쓰셔야 될 거야, 아마. 응? 그냥 한 3, 4년, 진짜 미친용, 무조건 꽂혔대, 걔하고. 서류상도 끝낸, 옛날에는 그것도 그냥 미련을 버렸었거든. 근데 나중에는 한 2, 3년 막 이렇게는 아예 그냥 그거에 꽂혔을 거야. 올해 목표입니다. 제 목표. 소원 성취하자고, 엄마. 네. 어? 걔한테 욱박 지르지 말고 달래. 달래서 도장 찍어. 그게 엄마 인생의 목표야. 이해했지? 네네.